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호박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호박의 담백한 맛을 순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고요. 손님 초대 음식으로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. 나무젓가락을 이용을 해서요. 칼집을 낼 거거든요. 애호박 하나만 해도요. 식구들 작은 집에는 이거 한 접시 나옵니다. 이게 펴면은 좀 양이 많아지거든요. 사선으로 잘라줍니다. 나무젓가락 있으니까 이렇게 자르셔도 크게 밑에까지 안 끊어지니까 연결이 됩니다. 사선으로 갈집을 내줍니다. 0.5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더 작게 해줘도 됩니다. 0.4에서 5 정도 다 내준다면요. 자, 4개째에 이렇게 잘라줍니다. 이따가 여기 넣을 때 3군데 넣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4개째 이렇게 잘라줍니다. 자,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. 여기다 속을 좀 채우려면 여기 조금 숨이 죽어야 돼요. 그래서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. 자, 물반 컵에다가요. 한 번씩 이렇게 섞어주면서 옆에다 놔두고요. 다른 재료를 좀 준비하겠습니다. 표고버섯 지금 말린 거를 제가 불렸는데요. 생 표고버섯 하셔도 됩니다. 자, 이것만 한 3개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. 가늘게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곱게 위에다가 올리기 때문에요. 가능하면 가늘게 채를 썰어 주면 좋습니다. 쇠고기, 불고기거리를 좀쓸 건데요. 쇠고기, 불고기거리가 없으시면 표고버섯과 뭐 맛살도 괜찮습니다. 하시면 좋은데 오늘은 조금 고급지게 할 거니까 소고기, 불고기거리 사시면은요. 사실은 여기 많이 필요 없습니다. 딱 만큼 조금만 있어도 돼요. 채를 썰어 두겠습니다. 그냥 꾹꾹 눌러 넣으면 소주잔 한잔 정도 양, 그 정도 됩니다. 한 50g도 안될것 같아요. 진간장은 한 스푼, 자, 올리고당도 한 스푼, 참기름 약간만 넣고요, 마늘,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만 넣습니다. 어차피 볶을 때는 같이 섞어주면 되거든요. 같이 볶을 거지만 이렇게 양념을 해서 잠시 두고요.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섞어주시고. 그리고 계란 한 개를 노른자, 흰자 이렇게 나눠 놓겠습니다. 계란 흰자에도 소금을 이렇게 약간만 넣어주고요. 자, 노른자에도 소금을 약간만 넣어줍니다. 불은 아주 약하게 좀 따뜻하게 달궈지면 식용유를 진짜 한 방울만 넣겠습니다. 그리고는 아까 소금을 조금 넣었던 계란은 이렇게 섞어서 다시 이렇게 얇게 펴서, 근데 불이 너무 세면은 밑이 색깔이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아주 약해야지 색깔이 예쁘게 나옵니다. 자, 밑이 약간 이렇게 가장자리가 익어오면은 노른자는 뒤집기 좋습니다. 힘이 있어서. 자, 노른자는 원래 굽기가 좋습니다. 이게 잘 되거든요. 흰자 굽는 게좀 조심해야 되거든요. 여기는 계란 흰자입니다. 마찬가지로. 불은 아주 약하게 한 다음에 이대로 놔둡니다. 밑이 다 익을 때까지. 자, 아래쪽이 다 익으면 뒤집어 주겠습니다. 이게 흰자 뒤집는 게 이르거든요. 자, 흰자 뒤집어 주고. 자, 이렇게 뒤집는 데만 성공하면 이제 다 익었습니다. 자, 식용유를 조금만 두르고요. 볶아주겠습니다. 양이 작으니까 같이 볶아줄게요. 볶아서요.
간을 한번 보시고, 이 호박은요, 이렇게 보시고, 이렇게 부드럽게 벌려지면서, 아, 속을 좀 넣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요, 절이시면 돼요. 30분 정도 절였거든요. 물에 한번 헹궈서 오겠습니다. 물에 한번 헹궈서 왔고요. 소금 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. 노른자와 흰자는 이 호박의 길이만큼만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. 3cm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채를 서실 때 가늘고 곱게 쓰시는 게 좋아요. 고기와 노른자, 흰자 이렇게 채를 썬 다음에요.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고기, 노른자, 흰자 적당히, 너무 많이 채우지 말고. 표고버섯과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 끼워주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채워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준비 다 됐습니다. 다시마 육수, 멸치 육수, 뭐 아무 육수나 있으면 종이컵 한 컵 정도에다가요 여기를 부시면 돼요. 근데 저는 육수 없이 여기 참치액입니다. 참치액을 이렇게 한 두 스푼만 섞어서 부어주겠습니다. 육수 대신에요. 끓으면은 국물에 간을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. 간이 호박에서 나온 소금이랑 또 참치액이 서로 맞아서 간이 맞는지 보셔야 되거든요. 저는 이게 간이 맞는 것 같아서 이대로 살짝만 끓입니다. 많이 끓이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해서 조금 덮고 1분만 그냥 팔팔 끓인 상태에서 1분 끓이시면 돼요. 다 됐습니다. 불 끄겠습니다. 자, 이거를 너무 끓이면 색이 가거든요. 그래서 딱 뚜껑 덮고 1분만 끓이시면 됩니다. 실고추거든요. 실고추를 조금만 이렇게 뿌렸고요. 자, 이렇게 실고추 없으시면 이렇게 검은 깨나 뭐 통깨도 괜찮습니다. 자, 이렇게 장식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호박선 이렇게 넣으면 조금 손은 좀 가도 고급지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 생신 상차림에 좀 잘 어울립니다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